뷰티템에 대한 궁금증을 이 낱낱이 해결해주는 언니들의 살신성인 리뷰 코너 바로바로 언니! 이거 좋아? 내가 할게. 진짜 왜 빼먹어요? 언니!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좋아? 이거 진짜 좋아? 아, 잠깐만요. 스테파니 방금 한 말에 목소리만 다른 걸로 입혀볼게요. 언니, 얼마 있어?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언니, 가진 거 다 내놔. 언니, 가진 거 다 내놔. 와! 잠깐만 이게... 해줄게요. 여기 있어요. 네, 바로. 언니, 이거 진짜 무서워. 좋아. 코너를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. 와, 대단합니다. 이번 시즌 짱이에요. 리플을 통해서 궁금증들이 도착을 했습니다. 리플 내용 읽어주세요. 네, 반투 제품이 페북이나 이런 데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레알 반투 팩트가 진짜 좋은가요? 물방울이 맺히는 에센스라는데 정말 물방울이 맺힘? 그건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. 엄청 촉촉하다는데 커버력은 폭망 아니에요? 꼭 그렇게 촉촉하게 해야 하셔야 되겠어요? 폭망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아직 10대신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요즘에 20, 30대도 다 씁니다. 다 쓰는 거예요. 네. 폭망이 뭐예요? 폭상 망했다. 아, 폭상 망했다. 제가 또 워낙에 반트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인생탭으로 꼽았었잖아요. 맞아, 맞아요.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이 코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. 그럼요.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동생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은 바로 그냥 보기만 해선 잘 모릅니다. 이거를 딱 딱 열었을 때 마블 아우 꼴통 심고 또 이게 에센스를 머금었다는 뜻이거든. 저 하얀 부분이 머금어. 에센스 마블링이에요. 먼저 녹이면 이렇게 오 되게 조금 발랐는데 컬러가 되게 환하다. 얼굴 한쪽이 다 커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뭘 확인했다. 어떻게 안 묻어진 쪽을 이용해서 펴바릅니다. 굉장히 뽀얀 얼굴이 됐어. 바르면서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은 나는데 다 바르고 나면 또 뽀송뽀송하게 되는 그런 느낌. 짜란! 됐어요? 부분 부분 잠깐만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름답게 지금 네 저희 예뻐 있잖아요. 어 예뻐. 어 약간 외계인 같지 않아요? 일단 돌려서 아 살살 문질러서 아 살짝 녹이듯이 네, 녹이듯이 해주시고 그냥 손등에 이렇게 덜어줘요 저는. 아하. 그런 다음에 저는 사실 좀 번거로운 걸 싫어해가지고 이 퍼프로 꾹꾹 누르듯이 하면은 이게 살짝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돼요. 보이시죠? 소영 씨는 그걸 손으로 했는데 네. 위생상 뭐하러 굳이? 뭐하러 굳이? 아 저런 방법 있었군요. 네, 그냥 퍼프로 있는데. 아 미리 좀 알려주시죠. 선배나 딱나 너무 힘들었는데 네, 이렇게 써주시면은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됩니다. 여기는 고수분 에센스까지 이제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야말로 포인원인 거야. 그렇구나. 네 가지 기능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있는 멀티케어라서 너무 좋았어요. 사실 모르셨겠지만 좀 얼굴이 좀 까매요. 에? 몰랐다고요? 몰랐던 분! 어떤 분이 모르지 모르셨지? 않으신 분? 몰랐을걸? 잘못 블렌딩이 되면 제 얼굴엔 좀 하얘요. 아, 너무 약간 그렇죠. 뜨듯이 하얗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얹어주시고 블렌딩을 잘해주셔야 돼요. 좀 어때? 좀 밝아졌죠? 근데 파니가 이 21호를 썼는데 자연스러운데? 어떻게 된 거야? 너 톤이 밝아진 거야? 이게 정말 잘 맞는 거야? 잘 써서 그런 거지. 제가 이거를 좀 아깝지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봤어요. 아, 마음 아파. 어머머머머. 물방울인가요? 여기 봐요. 이게 바로 이 워터드롭 텍스처의 자태입니다.
리플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. 자, 촉촉하면 커버력이 없을 것이다. 폭망! 오늘 처음 배웠죠, 폭망.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. 순식간에 주근깨가 지금 보이시죠? 촉촉촉촉. 커버! 여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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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. 커버력이 좋다. 그지? 되게 살짝 한 단만 마른 거예요. 정말 이 부분만 커버가 잘 됐고.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동생들이 궁금해한 언니, 이거 진짜 좋아? 를 해봤는데요. 이런 뉘앙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. 아니 왜 리얼이잖아. 지금 이 에센스 팩트를 동생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우리 판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짠! 우리 뭐야, 반이에요? 아, 반반이구나. 23호 좀 만들어주세요. 아쉬워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 조절을 제가 스마트하게 해야지 잘 발려지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체는 너무 좋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엔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. 뭐가 에센스라 그래서 너무 찐득찐득하고 그러지 않을까. 약간 좀 너무 밑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하나하나 좋은 것들이 너무 보여요. 저는 요즘 날씨에 최고의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 나는 뭐 제일 강추드리고 싶은 게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있다는 점.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팩트를 추천드릴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. 솔직 발칙한 저희 리뷰 보고 정말 자체 발광, 꿀피부로 거듭나시고 좋아요는 필수로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오랜만에 봤다고 좋아요 잊어버리기 없기. 뷰티즈 많은 언니들의 화끈한 리뷰쇼 믿고 보는 언니네 핫 초이스. 여러분.